이런 밥도둑 반찬들이 가득 있어요. 또 다른 스타일 집엔 마치 전시관에 온 듯 수많은 그릇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급스러운 그릇부터 실용적인 그릇까지 다양한 그릇들이 한눈에 들어와 입이 떡 벌어지시죠? 바로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의 그릇방입니다. 여기부터 요 그릇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시집 올 때 엄마가 해주신 그릇이에요. 이게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에 꼭 하는 그릇인데요. 단 한 개도 깨지지 않았어요. 가수 K위의 집에도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독거 생활에 적적함을 달래주는 각종 조립식 모형 장난감들이 진열된 곳입니다. 남자 혼자 지금 동공이 확 열리는 게 느껴지네요. 네. 슬램덩크도 있네요. 네, 슬램덩크.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집도 주목하세요. 깜짝 놀랄 비밀의 방을 보여드릴게요. 누구의 집일까요? 최고의 춤꾼 파피난준과 국악인 박예리 씨입니다. 대한민국 아티스트 부부죠. 저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저희 딸입니다. 남미에서 아들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석구석 보물로 가득 차 있다는 이 집.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과 사를 넘나들며 먼저 오락실에서나 볼 법한 대형 오락기가 거실 한편에 자리 잡고 있고요. 파피년준의 보물이 뜨는 비밀의 방은 바로 짜잔! 네, 바로 이곳입니다. 문구점 오락기 4대와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쇼개 게임 다들 아시죠? 정말 좋은 부모님이에요. 야, 저런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오락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놓게 되는데 오락실에 있는 오락기 같이 동전을 넣어야지만 플레이가 돼요. 지금도 안에 100원짜리가 무수히 많이 있고요. 돌고 도는 거죠, 하나로. 저희가 저금통으로도 쓰는 용도이기도 하죠. 제일 많이 없겠네요. 파피년준의 꿈의 방이자 지금은 가족 오락실이 됐는데요. 이 집의 또 다른 보물은 2층에 놓인 당구대. 그래서 준비를, 가장 먼저 준비를 했답니다. 놀러 가가지고 되었어요. 그런데 예슬이 지금 뭐예요? 예슬이가 저희가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본 후로는 어딘가 위에 올라가면 아, 여기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무대 욕심이 있어요. 3살짜리가 벌써 큰일 났어요. 파피년준의 시크릿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예전부터 좋아했었던 걸 꼭 집에 두고 싶었고 아직 한 가지를 못 이룬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자판기요. 자판기가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알아봤었는데 그 전국에 있는 걸 다 넣으신다고. 그 꿈 언젠가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자, 스타들의 집은 서울과 가까우면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는데 최근에는 제주도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5월달에 이사를 다 했어요, 제주도로. 앞으로 결혼을 해서라도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바람만 스쳐도 기분 좋은 마음 같은 섬 제주도. 스타들에게 인기가 참 많은데요. 이곳에서 시크릿을 가꾸며 사는 스타가 있습니다. 제주도 갔다 왔어요? 찾아간 곳! 그런데 맹견 주임? 제주심인데 개주심? 네. 오신다고 해서 혹시 응 밟을까봐 제 응 치우고 들어오세요. 귀여운 맹견이네요. 너무 귀엽네요. 허수경 씨가 손수 가꾼 힐링 하우스. 이곳에 은밀하고 아늑한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집의 2층. 이야. 제 집이지만 집 안에 별장. 허수경 씨만의 특별한 별장. 트랙들을 따로 만들어서 1층과는 분리된 공간인데요. 평소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운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여기가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그리고 뭐 글 쓰는 거 좋아해서 글 쓰고 싶을 때 이럴 때 와서 같은 집이지만 2층에 오면 여기가 별장인 거예요. 그 안에서도 또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 욕실. 왜냐하면 여기에 물 받아가지고 딱 앉으면 저기 바다가 보여요. 밤이 되면 어떠냐면 그 바다가 갈치배, 멸치배 등등등 저기 앉아있으면 바다에 들어가 밤에 오서 구독하면 한다. 제일 많이 달라진 건 마음. 부럽습니다.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지는 거. 저한테 시크릿 가든은 꾸미지 않아도 되는 장소. 여러분은 어떤 시크릿 장소를 꿈꾸시나요? 핫한 스타만 한다는 주류 광고를 작정하고 기다렸다는 조윤희 씨. 완전 달라집니다. 섹시 더하기 청순. 그날은 제가 리드했어요. 끝까지 책임져. 저한테 삐지셨죠? 얌전했던 그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내숭 없고 거침없는 토크 한밤에서 공개합니다. 도도한 발걸음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오늘의 주인공 조윤희 씨.
안녕하세요. 예, 저 한밤의 TVN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광고 찍고 있어요. 광고? 술 광고. 술 광고? 아, 근데 오늘 의상 대단하시다.